갑니다. 제가 한 세 박 정도를 한 세 장단 정도를 선도해 드리겠어요. 같이 할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제가 슬그머니 소리로 옮겨 갈 겁니다. 계속 부근 치시는 거예요. 시작. 붕붕 따 붕 따 따 붕붕 차 붕붕 붕 붕붕 따 붕 따 따 붕붕 차 붕붕 붕 붕붕 따 붕 근데 단체라면
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혼자 시계는 어버머야죠. 그죠. 이제 그건 한참 있어야. 예, 이제 그건 한참 있어야 네. 잘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이렇게 합으로 같이 쳐도 이만큼 치시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만큼 박자 관념이 많이 지금 박혀 가고 있는 중이시고 그 전에 이미 이 중몰이나 이런 걸 안 했더라도 음악에 대해서 박자 감각이 있으신 것이에요.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여기에 지금 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중몰이 한 장단만 하나만 더 반주를 더 해보시고 그래도 이제 또 새로 오신 회원님들 있지만 저번 주에 오신 회원님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중중몰이 소리를 배우기는 하셔야 돼요. 성지풀이를 2절까지는 배우셔야 돼요. 오늘 자 저 중몰이를 조금 더 한 번 더 쳐보셔요. 노래 한 곡지만 더 해드릴게. 저 이번에는 이제 호남가를 해드릴게요. 또 세 번 정도 제가 세 장단 정도 한 다음에 저 또 슬그머니 소리로 옮겨갈 거예요. 자 그럼 또 다시 복잡으셔요. 자 입장단 합 궁따궁따궁궁궁궁궁궁 그렇습니다. 합 자 그러면 한 세 장단 정도를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호남가 할 테니까 그거를 또 반주를 해보셔요. 자 시작!
진심을 하려니 길천한 우주고 여기는 영광 이라 장평만종은 세상 우아는 일사문지 장담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는 소리도 해야 되니까 중중머리를 배우셔야 돼요. 이제 사성주 불나실 거예요.